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동 필터, 즉 오토 필터를 VBA로 구현하여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불러오는 매크로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시트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한 개 이상 다중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어드밴스드 필터, 즉 고급 필터를 VBA로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살펴본 다음 분명의 데이터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시트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분류가 B이고 분명히 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뿌려줍니다. 다시 분류의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러올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역시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특정 셀의 값이 체인지, 변경되면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RNG 에리어와 RNG라는 이름의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변수 RNG 에리어의 값을 데이터 시트의 B5셀에 인접한 모든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변수 RNG에 대해 미, 즉 현재 시트에서 B3부터 E4셀의 영역임을 정의합니다. if 조건문으로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intersect 메서드를 사용하여 타겟, 즉 셀 값이 변경되면 매크로를 반영할 범위를 B4부터 E4셀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B4부터 E4셀의 영역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조치, 즉 B4부터 E4 영역의 셀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끝났으면 현재 시트의 B6셀부터 H열의 마지막 셀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미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에리아의 영역인 데이터 시트의 B5셀에 인접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고급 필터, Advanced 필터를 실행하여 변수 RNG에 입력된 조건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현재 시트의 B6셀을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셀값을 변경한 셀, 즉 타겟을 선택, 셀렉트 합니다. 즉 특정 셀값을 변경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바로 아래의 셀로 이동되므로 혹시 그 셀, 타겟에 다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실행한 매크로를 매크로 기록기를 사용하여 기록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탭을 실행하여
먼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 데이터 메뉴의 고급 필터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탭을 눌러 매크로 기록을 중지시킨 다음 VB 에디터 창에서 방금 실행하여 기록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변수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 다음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특정 범위의 셀 값이 변경될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최적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